저희는 매달 한 번씩 청춘마이크 커넥트 무대를 통해 만나뵐 예정이고요.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의 청년 예술가들이 다채로운 공연으로 청춘마이크 무대를 만들고 있습니다. 청춘마이크 커넥트는 장르와 공간을 잇는 공연으로서 여기 세종과 또 순창에서 서로 마이크를 이어받으며 오늘 무대를 함께하고 있는데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밴드 리치파이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는 여러분들께 조금 더 듣기 편한 재즈를 연주하는 팀인데요. 또 옆집 재즈라는 공연으로 찾아뵙게 됐습니다. 익숙하고 친근한 곡에 재즈를 살짝 가미해서 조금 새롭게 바꿔봤습니다. 오늘은요, 저희가 위로를 주는 곡들로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첫 곡으로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이 곡은요, 옥상 달빛의 수고했어 오늘도 라는 곡을 첫 곡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또 온라인으로 유튜브로만 또 비대면으로 채팅창을 통해서 또 만나 뵙게 될까봐 좀 걱정을 했는데 또 조치원 문화정원이 굉장히 또 많은 분들이 찾아주셔서 어린아이들도 또 놀기 좋은 곳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할 수 있는 공연인 것 같아서 더욱더 뜻깊습니다. 또 앞에서 박수도 쳐주시고 함께 따라 불러주셔서 더욱더 좋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군가가 옆에서 토닥거려주면 절로 힘이 나잖아요. 이번 한 주 동안 열심히 달려온 여러분께 저희가 이렇게 음악으로 토닥거려 드릴게요. 토닥토닥, 토닥토닥. 이제 주말인데 특별한 계획들 있으실까요? 있으신가요? 아, 네. 응원 메시지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 계획은요, 오늘 공연을 하고 여러분들이 댓글로 세종 맛집을 추천을 해주시면 공연이 끝나고 먹고 갈 계획이에요. 그래서 좋은 볼거리와 또 인스타 하프를 추천을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또 여기 스태프분들도 저희에게 추천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댓글도 많이 달아주세요. 이번에는 일상의 응원이 되는 곡을 한 곡 더 들려드릴 거예요.
아주 유명한 곡 달리기인데요. 윤상님이 작곡을 했고 저희는 SES 버전으로 많이 들었던 곡이에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는 곡이니까 같이 따라 불러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함께 대면을 할수 없는 또 유튜브 시청자분들께서는 또 댓글로 함께 채팅창으로 가사 읊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달리기입니다. 저희가 또 실시간 댓글을 확인하고 있는데 리치파이 달리기 너무 좋다. 네. 또 보컬 이쁘다, 피아노 이쁘다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셔서 더욱더 저희가 힘을 내서 공연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곡은요. 우리 청춘들이 또 일도 하고 공부도 하고 또 사랑도 하고 참 바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 마음이 청춘이신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유독 이 사랑이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 같은데요. 어느덧 가을이 찾아와서 또 조금 센치해지는 기분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가을을 좀 많이 타는 편인데 이 계절이 바뀔 때마다 저처럼 민감해지시는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아요. 네, 민감너들 계신가요? 네, 댓글 창에도 네. 또 계절을 타는 방법은 또 각지각색이실 것 같은데 또 와인을 드시거나 또멍 때리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산책이나 여행 또는 독서를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근데 가을에는 유독 또 지난 사랑이 떠오르곤 하는 것 같습니다. 혹시 또이 영상을 보고 착각하실까봐 말씀을 드리지만 지난 사랑이 그리운 게 아니고요. 또그 사랑을 했던 그 시절의 그 예쁜 제 모습에 제가 그리운 것 같아요. 또 가을 냄새도 나고 지난 추억을 떠오르게 만드는 곡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이번 곡은요, 여기 피아노 치시는 싱어송라이터로도 활동하시는 새드나라는 네, 활동명으로 네, 검색을 하시면 감상을 하실 수 있는데요. 센 어이 세드나입니다. 네, 이 분께서 만드신 내가 남았다라는 또 편안하고 잔잔한 곡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가을 탑니다, 리치파이. 네, 좋습니다. 네, 내가 남았다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아해 주시는 거 보니까 정말 명곡을 만드셨어요. 또 실시간 댓글로 또 리치파이 언니 목소리 듣고 아이들이 잠들었어요. 고마워요. 피아노분 너무 예쁘시고 멋있으시다고 네 이렇게 또 댓글을 남겨주시고 계십니다. 어느덧 어느덧 저희 공연의 마무리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군가 나를 비웃고 무시할 때 또 화나게 할 때 어떻게 극복을 하시나요? 뭔가 이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울 수도 있고 좌절을 할 수도 있는데 또 감정적으로 질러버리고 나면 나중에는 꼭 찝찝한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후회를 할 때가 많은데요. 그럴 때마다 뭔가 나는 성숙하지 못했나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은 또 무덤덤하고 화통하고 또 유머 있게 넘어갈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콜럼버스가 지구가 둥글다고 했을 때 당시 사람들은 엄청 비웃었고요. 라이트 형제가 하늘을 날겠다고 했을 때 주변에서 많이 비아냥거렸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 드라마의 엔딩을 알고 있습니다. 남들과는 조금 다른 생각 또 시도를 하고 끝없는 노력을 하는 것은 누군가를 비웃을 수 있어요. 누군가는 비웃을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피식하고 썩소를 날려주는 건 어떨까요? 또 웃으면 복이 온다고 합니다. 긍정적 마인드와 웃음이 주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쿨한 가사를 또 담아낸 재즈 스탠다드 곡 Day You Left라는 곡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곡의 하이라이트가 있어요. 마지막에 제가 하하하 하고 웃는 부분이 있는데 또 웃음으로 따라 불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채팅창에 키역키역키역키역 히응히응 이렇게 해주셔도 좋고요. 그러면 또 곡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여러분들께서 작사가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작사가가 되어서 참여를 해주시면 더욱더 재밌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Day All Left입니다. 어디 채팅창 좀 볼까요? 네 좋습니다. 크크크 크크크 Who's got the last laugh now? 여러분들 웃음소리로 채워주세요. 뭐라고요? 하하하 Who's got the last laugh now? 나에게 못되게 구는 사람한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말 나를 절대 만만한 상대가 아니야 라는 의미에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해볼게요.